아이고, 안성 씨도 딱히 신현주 씨를 잘 안 봐요. 어제까지인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인 거예요, 지금. 아, 네. 선배님, 죄송한데, 좀만 옆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제 조금. 그럼 뭐, 가까이 오신 김에 이렇게 좀 손도 잡고 해보세요. 아, 아까. 보통은 많이 그러는 모양이지? 원래 안 그러죠. 안 그러죠.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때 습관이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을 때 그냥 그 정도. 아, 예. 그래, 어떻게 뭐 그냥 이 정도지. 현질이 돌아가면서 사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얼굴 보려고. 아, 이러면 저... 사귀는 사람. 제가 많이 바뀌셨어 이제. 현실 쪽으로. 근데 되게 내가 불편해 보이. 선배님한테 궁금한 게 저는 선배님한테 어떤 배우인지. 지금 자리매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쪽이 반드시 이렇게 단단하게 올라와야 우리 영화도 더 단단해지리라고 생각을 해. 지금과 같이 그냥 쭉 하여튼 가져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는 어느 자리를 지키면 될까요? 저희. 우리 재훈이 형은 배우로 생각을 안 해주세요. 설문지로 생각해. 전 좀 오늘 진짜 듣고 싶습니다. 배우로서. 어떤 배우로 생각해요? 아, 저 이것만 해주시면 네. 저는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탁재훈 씨는 진짜 네. 여러 가지 탤런트가 많아가지고 네, 네. 팔방 미인 쪽이라 재능이 많아서 네. 지금 그 한길 가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네. 근데 배우만 한다 그러면 난 분명히 괜찮이라고 생각을 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나 기분 완전 어땠잖아. 네. 우리 안성희 씨가 근데 사석에서 유머 감각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순희 씨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아, 저는 그게 재밌으시다고 재미있다고 네. 이렇게 다 돼 네. 있어요. 아 근데 선배님이 빈틈이 정말 없으신가요? 사생활에서? 정말 빈틈 없으시죠. 저는 그 체육관에서 네. 옷을 나눠주잖아요. 네, 네. 그 옷조차 흐트러진 걸 못 봤어요. 평소 의상이 딱 이렇게 정갈하게 맞춰진 의상 사실은 좋아하시잖아요. 깔끔한 보통은 거. 이거 잘 잠그고 있죠. 네. 네. 맞아요. 옛날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네. 다들 남자 배우들 와이셔츠 두 번 풀러가지고 가슴이 나오는 사진 한 장 정도 있는데 선배님 없어요. 두 장, 두 번 풀른 적은 거의 다. 두 번 풀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만약에 두 번 풀으면요? 이 두 번 풀면 네. 호통에 뭔가 이렇게 저 허전이. 허전이. 오히려 이게 다 잠그시는 게 편하시겠네. 아주 편해요. 그게. 아, 정말로 다른 모습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반듯한 이미지 그런 모습 말고 좀 진짜. 전혀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뭐, 선배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선배님은 약간 터프하고 네. 예를 들어서 약간 최민수 성격도 있다. 오. 근데 위에 선배님들이 너무 다 그쪽이어서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어떤 이미지가 네. 이렇게 변한 거에 일조를 한 게 있는데 왜 영화가 좀 천대받는 어떤 네, 그런 네. 느낌의 분위기 존중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이건 이제 평생을 해야 할 텐데 조금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존중도 없다는 것도 나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바른 생활 네. 그쪽으로 이제 많이 했죠. 그럼 선배님 중에 안성기 선배님 같은 캐릭터가 있었다고 있었으면. 이걸로 가셨겠네요. 나는 튀는 걸로 가요. 아, 이제는 두 분이서 눈을 보고 얘기하고 그러네요. 가까워지시는데 한 시간 걸렸어, 이거. 눈 보는데 한 시간 걸렸어. 후배로서 네. 배우 안성기에게 배울 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같이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선배님이 그 남자들은 아령 하잖아요. 네. 제가 늘 봐왔던 선배님의 아령보다 더 큰, 그러니까 키로수를 늘려서 막 네, 운동을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팔을 쓰고 있는데,